사진 치다 보면 참 좋은 공인데 상대방 공이 가려가지고 내가 직접 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개선하냐면 저쪽을 먼저 치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야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공과 이 공의 절반이 여기잖아요. 마침 지금 그립은 여기지만 사실은 여기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 그 가는 입사각과 나오는 반사각이 같겠죠. 무회전으로 친다면 여기를 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뭔가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기준은 이렇게 무회전으로 답을 찾아 놓은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뛰면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일로 넣는 게 좀 더 확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일로 이렇게 오면 되겠죠. 이것과 이것의 절반이니까 여기잖아. 여기죠. 여기를 향해서 치면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무회전이면 이게 좀 비용하다. 들어오기 들어오는데 어때요? 되네. 자, 그런데 이게 또 확률을 따지면 회전 없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회전 없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얘만 맞고 얘는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걸 생각하면 아, 회전을 주는 게 좋겠구나. 회전을 주면서도 이렇게 오려면 어떻게 치료 될 것인가. 무회전일 때 여기인데 1T, 2T, 3T 이 정도 치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아, 회전 주고 하나의 뭐 해법을 찾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회전을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거는 무슨 암기사항이랄 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치적으로 따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뭘 외우는 게 아니거든. 그냥 깨닫는 거지. 이치만 알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유용해요. 이렇게 있을 때 중간. 이공과 이공의 중간. 네, 회전 없이 정확한 무회전으로 치는 게 쉽지 않아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정확한 무회전으로 치는 게 쉽지 않고 보통은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보통은 치는 과정에서 회전을 조금씩 주게 돼 있어요. 지금도 회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반듯하게 정확한 무회전을 치기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이런 연습도 따로 해야 돼. ...는 이제 넣어치기인데 이렇게 얘를 못 치잖아요 지금 상대방 공에 가려서 뭐 가리지 않아도 많았어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이랬을 때 쿠션을 먼저 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계산법이 쿠션 맞고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핀공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뭐요? 그러면 목표 지점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 여기를 신공의 왼쪽이 여기 맞아요.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신공의 중심이 여기를 향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신공의 중심이 여기를 향해서 오면 미리 맞아 버리죠. 여기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야 비로소 이렇게 간다. 신공의 중심이 여기를 향해서 오면 여기에 맞기 때문에 노란 공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서 목표 지점은 여기니까 요 같은 거리만큼 여기를 향해서 치되 여기를 향해서 치되 신공의 오른쪽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공의 중심이 향하는 곳은 이 정도죠? 이 정도죠? 나는 회전을 또 주는 게 유리하잖아. 회전을 이만큼 줬죠? 그러니까 여기를 향해서 치는 거예요. 여기. 회전을 주고 여기를 향해서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요 계산법에 익숙해져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향해서 큐를 찌른단 말이에요. 여기만큼 이렇게 맞는 거예요. 안으로 맞아야 돼요. 그거는 무회전. 무회전이든 회전을 주고든 상관이 별로 없어. 왜냐면 이 들어오는 신공이 이 단쿠션에 들어오는 각도가 수직에 가까우면 회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반사되는 각도가 예를 들어서 회전이 없으면 이렇게 왔다 이렇게 나가겠지만 네. 회전이 있으면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오겠죠. 네.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각도가 수직에 가까울 때는 그 영향이 커요. 회전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반사가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렇게 누워있어. 이 방향에서 이렇게 누워있잖아. 그럼 무회전을 치거나 회전을 주고 치거나 반사각에 큰 영향을 안 미쳐. 그렇기 때문에 뭐 무회전이냐 뭐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회전 주고 치면 돼요. 여보세요? 2시 45분쯤에 3시부터 학원이라고 내가 전화를 너무 간단하게 들어가. 네. 게임 시작. 1점. 1점. Turn. 1점. 1점. Turn. Time out. Break time.